동맥경화, 죽상 동맥경화는 왜 생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죽상 동맥경화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는 3고 질환입니다. 3고, 3고.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흡연이라든가 가족력이 있으시면 또 굉장히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 3고 질환이 좀 많이 오잖아요. 네.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이 안타깝게도 네. 계속 진행하는 병입니다. 아하. 졸업이 없습니다. 아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라 그러면 치료하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네. 저희가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이 되는 거죠. 완전 암에서. 네. 그런데 이 동맥경화는 한번 생겨서 진행하기 시작을 하면 완치의 개념은 없습니다. 완치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약간 좀 약간 힘든데요? 네, 맞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지금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걱정도 되고 거북하실 수 있는데 진행은 하지만 진행을 네. 늦출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 생길 만한 동맥경화를 안 생기게 하는 예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새에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이 혈관 질환이. 그게 도대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고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혈관 질환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젊은 세대에서 이 식습관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그런 패턴 때문에 운동을 못하면서 비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죠. 이 10년 새에 70%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진짜로? 제가 예전에 처음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없었어요. 젊으신 분들 신근경색이 요즘 30대 후반 종종 있습니다. 네. 옛날에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제 기억에 네. 가장 젊었던 신근경색 환자분이 네. 남자분이 22살인데 신근경색이 왔습니다. 아, 유전병 없이요? 네, 유전 없이. 야, 22살이에요? 저도 못 봤어요.